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행 임승훈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에서 그 BJ 그 지역 간담회 때딱 그날 그 지난번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대회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이거 셔츠를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참고로 그날 졌어요. 그 손흥민 선수 경고 누적으로 못뛴 날이어가지고 그날 그 중국하고부터는데 진 걸로 알거든요. 아마 중국하고 MH 처음으로 진 날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상하게 나는 뭔가 단체 응원 그런 거 하면 이겼던 날이 토고전밖에 없어요. 2006년 토고전밖에 없어. 그 단체로 막그 스크린 응원하고 아한번더 있구나. 이탈리아전 이겼구나.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걸 준비하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가 지난주쯤에 이제 지도자 은퇴를 선언한 거스 히딩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셔츠를 입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셀레브레이션 자세 있죠? 이거 어퍼컷 들어 올리는 거. 썸네일도 그 어퍼컷 올라갈 거예요. 그 어퍼컷이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 2002년에 그 날렸던 비더 레즈 이거 입었으면 딱 맞겠지만 그게 지금 나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프리카 TV BJ 지역 간담회 때 입었던 그 A매치 때 입었던 그 셔츠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항상 배고팠던 남자. 배고팠던 남자 거스 히딩크. I'm still hungry. 히딩크 최고의 명언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난주에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늦어진 이유는 지난주 주말에 한능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빠르게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주 늦어지게 된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스 히딩크 1946년 11월 8일생 벌써 이제 만으로 74세예요. 세월 진짜 빨리 흘렀다. 심지어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난 분이야.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선수였다 보니까 키가 굉장히 컸어요. 키가 굉장히 컸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수 시절 그 포지션은 미드필더인데요. 그 선수로서 기록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선수로서 기록이 화려하지 않은 이유는 선수 초기부터 아예 원래 코치로 계약을 했는데 선수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선수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잉 코치였던 거야. 애초에 플레잉 코치로 뛰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원래 이 우리는 거스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여러분들 그 독일어에서 마흐 할때그 영어로는 CH라고 쓰지만 그 독일어로는 그 체아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발음 체아 발음이 막 약간 막그 가래 끓듯이 하는 그 발음이 있어요. 독일어 발음 중에 내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 배웠거든요. 아, 맞아요. 황선홍 감독이 이번에 그 23세 대표팀 감독 됐죠. 어쨌든 그 선수 겸 감독이었죠. 그 슬램덩크에서 김수겸은 그 라이언 긱스도 맨유에서 선수 겸 감독 한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 외래어 표기법이
이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원래 히딩크의 그 이름인 그 거스 발음은 막 후스, 프리스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1998 프랑스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후스라고 썼대요. 후스 히딩크. 그런데 이제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기자들이 막그 번역하기 힘들어하니까 그냥 자기 이름 좀 부르기 쉽게 그냥 영어 발음이 거스니까 거스로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스 히딩크라 부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표기법 발음 뭐 이런 거안 맞아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가 있잖아요. 히딩크의 이름 거스도 그렇게 된 거야. 그 짜장면도 원래 그 국어에서 국립국어원 표기법은 자장면이었는데 2011년 8월 31일부터 짜장면도 표준 표기법으로 인정된 거, 병행 표기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런 사례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가문은 그 네덜란드에서 그 파시펠트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뿌리내린 가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뿌리내린 가문이었는데 이제 아버님인 게트 히딩크가 되게 좀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그 파시펠트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랑 소련이 서로 불가침조약 그 도장 찍고 폴란드를 양쪽에서 깔아뭉개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서쪽으로 가는데 그때 바로 타깃이 된게 네덜란드야. 그 네덜란드여가지고 그때 이제 네덜란드는 바로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공무원들은 그 나치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게트 히딩크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을 한 거야. 그 독일의 나치의 군량을 빼돌려가지고 그 저항 세력들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숨겨주면서 뭐 배식표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굶지 않게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덩케르크 보면 그 프랑스에서 그 덩케르크 쪽에서 이제 그 영국으로 그 철수하는 그 작전 그렸던 영화잖아요. 거기 그런 것처럼 막그 적지에 불시착했던 미군 항공 조종사들을 중립국으로 피신하는 거를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인 그 조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인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케네디 9남매 중에 맏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둘째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원래는 첫째가 정치인이 되고 싶었대. 원래 존 F. 케네디는 그때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첫째인 조 패트릭은 그 독일 쪽 전선을 투입이 됐고 동생인 존 F. 케네디는 저기 태평양 쪽 전선에 투입이 됐었다 그래요. 근데 형이 독일에서 전사를 해요. 그랬었다 그래요. 독일 그 전투기 조종하다가 독일에서 전사했다 그래. 뭐좀 약간 옆으로 빠진 얘기긴 했는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안네 그 은신처라는 일기로 유명한 그 안네 프랑크 가족이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났 그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요. 원래 안네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히틀러가 탄압이 시작되면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시작되자마자 네덜란드가 나치에 점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 어딘가 그 뭐냐 이제 아빠 오토 프랑크의 동료가 일하는 그 사무실 건물에 그 위층에 숨어 살았죠. 그래서 써지는 일기장 제목이 은신처잖아요. 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게트가. 그래서 나중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감사장을 전달을 줬을 정도였다 그래요. 뭐 어쨌든 얘기가 좀 흘러나간데 어쨌든 그런 뭔가 그 올바른 역사적으로 좀 올바른 행동을 했던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론 이거는 그 히딩크 자서전에서도 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빌려본 적 있어. 히딩크 자서전은 소유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6형제 중에 셋째였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뭐냐 이제 게트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학교 교장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그 거스를 데리고 막 학교를 땡땡이 쳤대요. 학교 땡땡이 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모험심이랑 결단력이 키워졌다 그래요. 아빠가 딱히 혼낼 수 없었던 이유. 아니 장인어른이 그 외손주랑 놀고 싶다고 데리고 나가는데 학교 교장인데 뭐라 혼낼 수가 없는가. 자기 학교도 아닌데도.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에레디비시가 네덜란드 프로리그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그 미국의 그 프로축구에 잠깐 몇 달씩 임대된 거 말고는 전부 다 에레디비시에서만 뛰었고 다 보직은 미드필더 겸 플레잉 코치였다는 거예요. 선수일 땐 미드필더고 선수로 안 뛸 땐 플레잉 그 코치였다는 거야. 그 주로 이제 미드필더였는데 아마 수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는 수비형 미드필더랑 공격형 미드필더의 구분이 거의 없는 거 알죠? 그 네덜란드의 축구 컬러 알잖아요. 그 토탈 사커. 그 토탈 사커의 영향으로 심지어 이 히딩크가 선수로 뛴 그 시기 때 1974년 FIFA 월드컵 그 서독대회 때 네덜란드가 그때 준우승을 했던 배경이 그때 토탈 사커 들고 나와서 준우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브라질이 준결승전에서 그 준결승전에서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대요. 준결승이었는지 2차 리그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대. 브라질이 한 골도 못 넣고 졌을 정도로 딱 그 그러니까 히딩크 딱 선수 데뷔 그러니까 국대로 뛴 적은 근데 별로 없어요. 국대로서 임팩트는 별로 없고 어쨌든 그때가 네덜란드 토탈 사커 딱 그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였어. 자 그런데 그 더 흐라프스합이라는 클럽에서 좀 많이 뛰었고 그리고 이 전성기였던 시기는 PSV 아인트호반. 아무래도 이제 박지성 그 박지성 해설위원이랑 그 이영표 FIFA 부회장이 아니 KFA 부회장이 이영표 지금 부회장이에요. 그 강원FC 그 대표이사 겸 그 KFA 부회장인데 지금 이영표 부회장도 그 팀에서 뛰었던 적이 있죠. 그 팀에서 뛸 때가 좀 좋았고 근데 사실 선수로서 뭐 전성기였던 적을 딱히 뭔가 찝기는 어려워요. 플레잉 코치였기 때문에 진짜 선수 자리에 선수 모자랄 때만 뛴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플레잉 코치들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활약을 했고 그리고 유럽이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 잠깐 유럽 오프시즌에 잠깐 그 메이저리그 사커를 임대 선수로 갔다 오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요. 보통은 그 막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들 아니면 그 남미에서 유명한 선수들도 그 남미에서 막 그 클럽에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전에 그 디에고 마라도나
그 마라도나 죽었을 때, 그 마라도나 얘기했었을 때, 마라도나도 그 유스팀 그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들은 유스팀부터 그 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 맞다, 리오넬 메시? 메시도 유스팀에서 뛰었겠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지도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 하려면 거의 대부분은 선출이잖아요. 선수 출신의 지도자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아,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해설이 그 약간 캐스터나 해설가들은 꼭 선출이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을 잘해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형 스포츠 해설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문성 해설위원, 물론 박문성 해설위원은 심판 교육의 이수를 그한 케이스긴 하죠. 뭐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선수 출신이 아니라도 스포츠 해설은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지도자 힘들지만 해외는요, 선출이 아니더라도 아예 스포츠 지도자 그 전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스포츠 전문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2급 지도자 자격을 딴 다음에 코치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축구, 농구, 야구 자격증을 다 땄대요. 그래서 코치로 갔더니 팀에 선수 자원이 조금 약간 모자랐나 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지도를 하려면 원래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좀잘 뛰어야 되거든요,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춰주려면. 지도자들도 운동을 해요. 지도자들도 같이 뛰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막상 운동하면서 몸 풀어보니까 이제 다른 코치들이 하는 말이, "헤이 거스, 유, 응? 선수를 뛰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선수도 뛰게 된 거야. 그래서 플레잉 코치가 된 거야. 근데 사실 이 1960년대 LADBC가 이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팀이 아약스 암스테르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 선수들은 이게 그 주급 이런 게좀 별로 풍족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경기가 없는 다른 날에는 일하고, 경기가 있는 날난 축구 뛰는 거야. 투잡 뛰는 거죠. 오후에 축구 투잡 뛰는 거고. 그래서 히딩크도 오전에는 유스팀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선수 뛰는 거야. 그리고 오후에 선수 뛰고 밤에는 야간 대학 간 거야. 그래서 아마 1급 자격증까지 땄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체육 교사. 그래서 체육 교사 겸 선수 생활이었는데, 그 유스 팀을 지도했다는 게또 이제 그 NEC 네이메현 시절에는요, 플레잉 코치를 그 특수학교를 같이 투잡을 뛰면서 했나 봐. 근데 이때 특수학교 때 특히 장애 학생들 지도할 때는 심리적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심리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게, 나중에 감독 때 심리전을 졸라게 잘했대요. 그래서 진짜 감독 말안 듣고 그 졸라게 튕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튕기는 선수들 길들일 때딱 좋았대. 그러니까 수아레스 같은 선수들 만약에 히딩크 밑에서 뛰었다? 아마 사람 됐을 거예요. 수아레스,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히딩크 밑에서 뛰었다면. 근데 그 밑에서 뛴 적은 없죠, 그 선수들은. 어쨌든 그 스타 플레이어들도 히딩크 밑에서 성깔 죽일 수 있었다고.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약간 그 이천수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클럽팀에서는 히딩크의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선수 말년이었던 1980에 1982 시즌에는 진짜로 코치로만 계약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선수 자원 부족하다고 또 뛰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드필더에서 좀 약간 뒷선으로 내려와가지고 리베로를 뛰었다요. 이제 리베로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수비 뛰면서 공격도 가담하는 수비수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그 케이스죠. 스위퍼 겸 리베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지도자 커리어로 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뛰던 팀에서 그 플레잉 코치를 하다가 이제 선수는 은퇴를 하고, 이제 나 선수 안 한다, 코치만 한다. 그 시점부터 바로 수석 코치를 먹어요. 왜냐면 이미 플레잉 코치로 그 코치 경력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차라리 그 수석 코치부터 시작하는 게 그, 그러니까 이미 코치로 짬을 되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계속 바로 수석 코치를 간 거야. 그래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이제 PSV 아인트호벤 가가지고 감독 대행이 돼요. 감독 대행이 돼서 LADBC 우승을 해요. 감독 대행인데 우승해. 근데 안타까웠던 건 그 허정무 전 감독이 선수 시절 히딩크가 오기 전에 이 PSV에서 뛰었던 거야. 그래서 못 만났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대행으로 우승을 하고 나서 정식 감독이 됐는데, 정식 감독 첫 시즌부터 트래블을 찍어버려요. 엄청난 업적이죠. 그 트래블이 보통 자국의 리그, 그리고 자국의 컵 대회, 그리고 대륙의 챔피언스 리그, 이거를 한 시즌에 셋 다 우승하는 거를 트래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정식 감독 첫 시즌에 해버린 거야. 물론 이제 그 이 PSV가 그 네덜란드 LADBC에서 그 빅3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가능하긴 한 건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LADBC 우승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트래블이라는 업적이 대단한 건데, 자국리그, 자국컵, 대륙 챔스리그. 다만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그 뭐냐 트래블 달성했을 시점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가 아니고 UEFA 유로피언 컵이었어요. 챔피언스리그로 그 확장되기 그 전 대회였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거를 트래블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 출신의 순수 감독은 근데 트래블이 없다.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트래블 감독이 있어요. 그 셀틱이 최초의 그 트래블 시즌을 만들었고요. 그 스코티시 리그예요. EPL 리그가 아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아약스에서 이제 아약스가 저때 유명해져요. 1971, 1972 시즌에 그 트래블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성한 게 히딩크 감독이고, 히딩크 다음으로 트래블 달성한 게 그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이에요. 알렉스 퍼거슨 경이죠. 근데 퍼거슨 경은 영국에서 그 경의 칭호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잉글랜드 출신은 아닌데,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업적은 맨유에서 달성을 해요. 일단은 클럽 감독을 거의 대부분을 맨유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 커리어가 제일 빛나죠, 퍼거슨은. 어쨌든 맨유 전성기 때 저 트랩을 달성했고. 그러니까 약간 거의 저 때는 트랩이 10년에 한 번 꼴 나왔어요. 진짜 나오기 힘들었던 거. 퍼거슨 다음으로 이제 트래블 달성한 게 펩 과르디올라.
근데 이제 펩 감독이 지금은 맨시티에 있잖아요. 지금 맨시티 감독인데 그 저 때는 바르샤에서 바르샤에서 달성했어요. 자, 근데 바르샤가 트레블을 달성하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 그 바로 다음 시즌에 무리뉴가 트레블을 달성해요. 여러분, 그 무리뉴가요. 무리뉴가 잉글랜드 클럽에서는 솔직히 지금 막 계약 중간에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잘 못하잖아. 잉글랜드 클럽에서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무리뉴 같은 스타일이 이탈리아에서 잘 먹혔나봐. 그러니까 그 무리뉴 축구 스타일 보면 알잖아요. 조금 약간 수비형이잖아. 그 막 무리뉴 축구 보면 하도 골 못 넣어서 막 졸라게 막 답답한 경기 많았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탈리아 축구가 그 빗장 수비 컬러를 유명하잖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에서 되게 잘 먹혔나봐. 정작 본인은 포르투갈 출신인데. 그러고 보니까 포르투갈 출신도 무리뉴도 포르투갈 출신이고 예전에 그 움베르토 쿠엘류도 포르투갈 출신이고 그 다음에 파울루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에서 또 트레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르샤에서 트레블이 한번 또 나오고 의외로 레알 마드리드가 트레블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한지 플릭 감독이 그 트레블을 달성했는데 내가 한지 플릭을 일단은 내가 빨간 글씨를 표기해 놓은 이유가 그 물론 가장 최근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대회 때 독일의 수석 코치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되게 알려진 그 지도자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 시즌이 트래블 달성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2019-2020 시즌이 그 후반기 시즌이 중간에 중단이 됐잖아요. 이게 한 2월까지 하다가 한 3월 중순쯤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유럽 축구들이 막 중간에 시즌이 중단됐었잖아. 그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트래블을 달성을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단한 거지. 어쨌든 자, 그렇고 이제 PSV 떠나고 난 다음에는 터키 슈페르리그에도 갔었고 스페인 라리가에도 갔었어요. 발렌시아. 근데 요 두 팀에서는 그렇게 잘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히딩크가 네덜란드 A대표팀을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네덜란드 A대표팀에서 히딩크가 오기 바로 전 감독이 딕 아드보커트야. 우리 같은 경우는 히딩크 다음에 쿠엘류 다음에 본프레르 다음에 아드보카트였죠. 어쨌든 아드보카트가 그 뭐냐 어쨌든 1994 아마 피파 월드컵 미국 대회까지 아마 감독을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제 히딩크가 사실 유로 1996 대회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 8강까지만 가고 끝났거든. 그 당시 유로는요 참가팀이 16팀밖에 안 됐어요. 16팀밖에 안 됐고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랑 같은 조 걸렸어요. 이때 영국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1대4로 대패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잉글랜드가 유로 1996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죠. 자,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잉글랜드는요 유로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축구 종갓집이 정작 유로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최고 기록이 지난번 유럽 그 여러 나라가 공동 개최했을 때 결승이 영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준우승이 최고 기록이에요. 그 피파 월드컵도 잉글랜드는 자기네가 개최했을 때밖에 우승 못했죠. 그 정도로 의외로 월드컵이나 유로 본선에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 잉글랜드가. 어쨌든 잉글랜드한테 지고 그 다음에 조 2위로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전에서 프랑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는 점점 강팀이 돼가는 중이었죠. 2년 뒤에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가서 탈락을 해요. 자, 그런 다음, 근데 이제 이때 에드가 다비즈라는 네덜란드의 슈퍼플레이어, 슈퍼스타를 그 유로 대회 본선 도중에요 팀에서 내보내요. 유로 1996 도중에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카페에서 불렀다 그래요.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 선수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히딩크가 대화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커피는 내가 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내가 예의상 커피만 사준다. 응? 너 대표팀 복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1998 피파 월드컵 때 겨우 복귀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본인 컬러에 맞춰서 딱 팀을 한 원팀을 만들어내고, 이제 네덜란드 A 대표팀은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본선 4위를 하죠. 그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3, 4위 결정전 딱 한 번 져요. 조별리그에서 두 번 비기고 준결승에서 한 번 비겨서 승부차기로 떨어져요. 근데 그럴만해요. 조별리그에서 벨기에 멕시코한테는 지고 2차전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죠. 그때 우리나라는 그때 히딩크한테 아주 철저하게 당했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와가지고 그 히딩크가 그때 우리나라 약점을 아주 제대로 짚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그때 철저하게 당하고, 그 당시 감독으로 거의 그냥 영웅급 대접을 받던 차범근 전 감독이 조별리그도 안 끝났는데 잘렸죠. 사상 초유의 대회 중간에 경질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차범근 전 감독이 그때를 이후로 5년 동안 KFA 자격 정지를 먹어요. 5년 동안 KFA에서 지도자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막 그 중국팀 감독한 적도 있고, 그래서 2002년 때는 해설위원 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자격정지 풀리고 나서 이제 수원삼성 감독급 가가지고 그때 이제 수원삼성 K리그 우승하죠. K리그였나 FA컵이었나 어쨌든 그때 우승해. 그래서 이때 2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고, 16강전에서 유고슬라비아 이기고 조 1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8강전에서 16강전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올라온 아르헨티나를 이겨요. 잉글랜드가 그때 16강전에서 2대2 아마 무승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2대2 무승부가 됐던 이유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을 당해요. 베컴이 퇴장당하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아르헨티나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8강전에서 히딩크가 아르헨티나를 이기지.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준결승이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이었던 거야.
계속 브라질하고 비겨요. 계속 승부차기로 떨어지지. 그 다음 이제 순위 결정전은 그 유명한 그때 월드컵 본선 첫 출전이었던 크로아티아한테 지죠. 근데 크로아티아는 뭔가 좀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잘할 땐 졸라게 잘하고 못할 땐 졸라게 못해.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는 그게 약간 극강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면 최소 준결승급까지는 가가지고 거의 대회 끝까지 뛰는데 그 좀 생각보다 영 아니면 조별리그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본선도 못 나와 그러는 나라죠. 어쨌든 월드컵에서 4위를 한 이후로 그 이후에 부임한 팀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가는데 문제는 이 수뇌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도요타 인터컨티넨탈 컵은 우승을 했는데 그 라리가 성적은 19승 3무 11패.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7달 만에 엘클라시코를 0대3으로 져요. 바르샤랑 자존심 대결에서 졌다고 잘려요. 근데 이제 이때 레알 마드리드 히딩크가 남겨놓은 유산이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라울이랑 모리엔테스의 그 투톱 체제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 시작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국대에서도 이 라울이랑 모리엔테스의 투톱 체제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경기할 땐 라울이 그때 부상 때문에 그 몸관리 차원에서 8강전 때 쉬었거든? 근데 라우르 그때 안 썼다가 스페인이 아주 그 징크스에 걸리죠. 개최국을 만나면 못 이기는 징크스. 비겼죠. 어쨌든 그런 징크스에 걸렸는데 어쨌든 스페인 국대에서도 그 라울 모리엔테스 투톱 체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히딩크가 남겨놓은 또 하나의 유산이 있어요. 이케르 카시아스. 이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거의 약간 신참급 골키퍼였는데 그 거의 완전 루키였는데 그 이제 4년 뒤에 2002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그 카시아스가 원래는 후보 골키퍼였는데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카시아스가 출전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카시아스는 그쵸 나름 이 라리가 그 나름 그 임팩트 있는 역사를 남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베티스를 감독으로 또 갔는데 또 1승 6무 6패밖에 못하고 잘려요. 그 상황에서 이제 2000년 시즌 도중에 잘려요. 그 직후 대한민국 A대표팀이랑 계약을 하게 되지. 근데 그 당시 이제 2002 FIFA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상황이 되게 극과극이 갈렸어요. 일본은 그때 프랑스 출신의 필립 트루시에를 영입을 해가지고 20세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올림픽 8강 그리고 AFC 아시안컵을 우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준우승을 하죠. 우리는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지는 동안 어쨌든 그때 이제 일본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자극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 KFA가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요. 야 어차피 우리 개최국이니까 그냥 대회 준비하는 김에 투자 한번 확실하게 하자 해서 거의 그 정 A급 감독을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후보군에 올려놨던 감독이 저렇게 네 명이에요. 프랑스를 우승시켰던 에메자케 그리고 네덜란드 4등 만들었던 히딩크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이었던 조 봉프레레, 그리고 크로아티아 감독이었던 미로슬라프 블라제비치. 이 감독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뭐, 이때, 사실 히딩크는 그 당시 오빠가 왔던 나라 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셀틱, 이런 팀들이었다 그래요. 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 팀이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도 아프리카에서 상위권 팀이긴 했죠. 1998 피파 월드컵 때 남아공이 그때 첫 출전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그 해외 영업했던 그 가사면 KFA 국제국장이,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 따라서 KFA 온 거야. 근데 이제 정몽준이 KFA 회장 물러난 이후 정몽준 따라서 복귀하지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국제 협력 업무를 하는데, 이 가사면 국장이 활약하는 동안 히딩크, 코엘류, 아드보카트 등등 이 시대에 이 감독들을 영입을 해요. 자, 근데 자케 감독은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 이미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퍼를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 히딩크는 자기 감독 커리어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안 하겠소, 다시는 안 하겠소 라고 거절은 안 했지만 은근슬쩍 팁을 줘요. 대한민국 같은 팀은 아예 장기 합숙해가지고 조직력 끌어올리는 것도 괜찮다. FC 코리아 하라, 이거. 그러니까 약점을 좀 알아내고 좀 팁을 주니까, 이제 KFA에서요, 그래, 다른 후보 됐어 하고 무조건 히딩크 해가지고 그때부터 협상에 그냥 올인을 걸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설득을 위해서 가사면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알려진 강팀을 데리고 성적 내는 거랑 대한민국 대표팀을 데리고 성적 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히딩크가 그 장기 합숙해야 된다 뭐 이런 팁을 주니까, 이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 구단들이랑 합의를 받아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던지는 거지. 이 협상 과정에서 히딩크가, 그러면 약팀하고만 붙지 말고 유럽이랑 남미 강팀들이랑 계속 붙어도 괜찮겠냐? 주선해달라. 응? 협회에서 주선을 해라. 그 요구하는데, KFA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 그래? 그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잠깐 고향에 갔어요. 근데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가 있어요. 하는 말이, 나한테는 이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데 감독 한번 맡아보시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히딩크는 2000년 12월 7일에 그래, 나 감독할게요 해가지고 오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18일에 KFA를 방문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정비를 한 다음에 2001년 1월 1일에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코칭 스태프로 이제 선임을 한 게, 일단은 KFA 쪽에서도 한국인 코치가 필요하니까 수석 코치로 박항서 코치를 섭외를 해요. 박항서 이제 현 베트남 감독을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 베어벡 감독도 이때 코치로, 이때 당시에는 히딩크 밑에서 지도자 이제 배우고 있는 코치였던 거야. 베어벡 감독은
2019년에 죽었죠. 그 다음에 정혜성 코치, 김현태 코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코칭 스태프였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서 중요시한 건 강한 체력. 강한 체력을 중시를 해가지고 그 박동혁 선수가 훈련하다가 감독님 힘들어 뒤지겠어요. 나 쉬고 싶어요. 했다가 응 퇴소. 그리고 이제 체력 문제 때문에 그 이후 부름을 못 받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영표 선수도 한때 후보로 강등된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이 좀 있었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당시 J리그, 당시 J리그는 무명이었거든요. 거의 J리그가 1990년대 중반에 생긴 리그여서 그렇게 유명한 리그도 아니었어. 어쨌든 주목은 못 받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나중에 이제 그 주목을 해서 데리고 가죠. 어쨌든 이제 울산에서 모여가지고 첫 번째 훈련을 하는데 진짜 그냥 충격과 공포를 느낀 거야. 도대체 훈련 여태까지 이따구로 이렇게 어떻게 훈련한 거냐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자기 방식대로 훈련하려고 이제 바꾼 거야. 막 이제 비디오 분석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체력 트레이너를 합류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역사는 비포어 히딩크, 그리고 히딩크, 애프터 히딩크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우리가 체력 배짱 뚝심 이런 거 좋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 특유의 그 투혼, 우리는 그 뭐냐 그 역사적인 그 투혼에 그게 있다 했는데 우리는 그 조직력, 환경, 경험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 인정한다 라고 했어.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한 말, 야 니들 기술은 의외로 좋다 하는데 야 니들 왜 그렇게 체력도 개판이냐, 멘탈도 개판이냐, 뚝심도 없고 기본기는 왜 그런 거 없냐 이 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이 제일 충격을 먹었던 거는요, 나이 어린 후배 선수들이 선배 선수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눌려 있으니까요, 그 히딩크 감독이 이제 특명의 지시를 내려요. 사석에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응? 형 동생 해도 된다. 사석에서는. 하지만 공식 훈련 시간 중에는 존댓말 하지 마라. 서로 이름 뒤에 존칭 빼라. 해가지고 이름으로만 불러라. 해가지고 막 명보 밥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선홍아 밥 먹자 뭐 이런 거. 근데 처음에 다들 그게 안 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 이천수. 역시 이천수였어. 이천수 해설위원이 명보 밥 먹자 해가지고 다들 이제 괜찮구나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수비수 상황 부족한 거 알죠? 지금 그래도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소년 시스템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그 우리나라 와서 이제 FIFA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일단은 뭐 기존에 이미 참가가 잡혀있던 대회들은 뭐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팀 안에 맞는 전술 이런 걸 좀 써본다고 한번 써봤는데 4백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사사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약간 그렇다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와의 그 3위 결정전에서 그 유명한 윙병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막 무슨 윙백처럼 드리블했다가 공 뺏겨가지고 아주 그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김병지 해설위원은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 그래요. 그 이제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출전을 해요.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출전하는데 개막전부터 프랑스한테 아주 시원하게 털리죠.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유럽 가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이 경기만큼은 절대로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때 프랑스 말고는 우리가 다 이겼거든. 근데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진것 때문에 골득세 차에 밀려서 우리가 그 상위 라운드에 못 나가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요,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상대에서 거기들 중에서 2라운드 올라갔어요. 물론 거기서 브라질은 사실상 주전 빠진 브라질이었지만 어쨌든 이 대회에서 우승은 프랑스가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거 진짜 이거 힘들다. 막 언론에서는 되게 막 이제 히딩크 감독을 막 흔들어대고 막 난리가 났지만 이때 히딩크는 흔들리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항상 뭐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제 8월 전지훈련에 그 전지훈련 때 이제 다른 선수들을 좀 써보기 위해서 고종수, 하석주, 홍명보 이런 선수들을 다 빼보고 이때 이동국 선수 한번 다시 써보고 안정환 선수 합류시키고 해서 유럽 전지훈련을 갔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광복절 밤에 체코랑 평가전을 했어요. 근데 또 0대5로 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변명이 생겼죠. 5대0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광복절 밤이었거든. 근데 사실 인정은 그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2001년 8월 당시 체코의 피파 랭킹은 2위였어요. 피파 랭킹 2위였는데.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일본이 당시 OFC 챔피언이었던 호주하고 챔피언 슈퍼매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겼던 거를 갖고 거기에다 심지어 경기는 일본에서 열렸어요. 근데 당시 OFC에 있었던 호주는 그 남미 꼴찌보단 피파 랭킹이 높았겠지. 호주니까. 근데 그쵸, 세계에 비빌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닌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에 호주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호주는 그때까지 월드컵 본선에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나라한테 이긴 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유럽까지 원정 가가지고 당시 피파 랭킹 2위였던 체코랑 붙어서 진 거야. 그래서 강팀한테 진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뭔가 다, 뭐 약간 그런 상품 광고하는 것 같죠? 부끄럽지 않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일침을 가해요.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당신들의 착각이다. 자, 근데 히딩크 감독에 대한 옹호 세력이 진짜 극소수의 붉은 악마들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팬들 중에는. 그 다음에
당시 KFA 회장이었던 정몽준 회장이랑, 그리고 FIFA 기술위원장이었던 그 이용수 해설위원 있죠. 기술위원장 정도. 그리고 이제 KFA 임원들 정도만 히딩크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딩크를 옹호하는 전문가가 한 명이 또 있었으니 바로 차범근 전 감독이에요. 차범근 전 감독은 솔직히 히딩크한테 왼수질만도 하거든. 왜냐면 히딩크 감독한테 대패한 다음에 그 경기 때문에 자기는 감독을 잘렸거든. 그리고 5년 동안 KF의 자격정지를 먹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히딩크한테 깨져봤기 때문에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의 약점을 그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강점을 만들려고 그 하는 중이었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적장은 서로를 아는 법이지. 어쨌든 그래서 2001년 9월에는 이번에는 아프리카 강팀이었던 나이지리아를 만나요. 그래서 두 번 붙어가지고 한 번 비기고 한 번 이겨요. 근데 이제 최은성 골키퍼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A매치 딱 한 경기. 근데 이 한 경기 뛰고 대표팀의 3번 골키퍼로 대기만 탔다가 끝났죠. 참고로 그 최은성 골키퍼가 거의 그 유상철 명예, 그 인천 유나이티드 명예 감독이랑 거의 약간 그 거의 동년배라 그래요. 거의 또래.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 월드컵 본선에 첫 진출했던 세네갈을 만났어요. 세네갈을 이제 아프리카의 그 신흥 강팀이니까 걔 만나서 붙었는데 당연히 졌죠. 질만도 해. 왜냐면 세네갈은 그 다음에 프랑스를 이겼으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세네갈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이기면서 A조를 죽음의 조로 만든 그 장본인 중에 한 팀이죠. 그리고 11월 10일 이날 경기는 중요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식이었거든. 그리고 이 개장식에서 크로아티아를 이겨요.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뭔가 좋아지는 모습은 있었어. 개선점은 있었어. 김남일 감독이 A매치 데뷔골이 이 경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랑 좋은 결과를 띄우고 그 다음 12월 평가전.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원래 평가전 계획이 진짜 쭉쭉쭉쭉쭉쭉쭉 다 쌓여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2001년 12월 이후로 평가전 일정이 조금 바뀌어요. 그 이유가 있어. 월드컵 본선 조추첨 이후여가지고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2년 2월에 칼스버그 컵 대회를 원래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마 그 이제 좀 전력을 좀 숨겨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마 유럽팀 한 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취소. 그리고 원래는 2002년 3월에 포르투갈이랑 평가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조별리그에서 어차피 부트 상대하고는 평가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취소. 근데 미국하고는 그냥 경기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그냥 경기한 이유는 있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개최하는 북중미 카리브 골드컵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어차피 미국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또 이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개장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의 각 그 곳곳의 월드컵 경기장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평가전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기장 개장식이었어.
그리고 이제 2001년 12월 이 평가전은 파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그 마지막 경기였다 그래요. 자, 그리고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의한 지옥의 파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지옥의 체력 강화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진짜 당장의 경기 결과보다는 그 체력 훈련이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각지로 전지 훈련을 다니면서 그 체력 트레이닝 이런 건 되게 빡세게 시켜요. 물론 이때 골드컵은 초청국으로 참가하러 가는 거였고, 근데 그럴만한 이유도 있어.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안 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청국으로 참가를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우리 이 조별리그 그 골드컵에서요 우리 한 경기도 못 이겼는데 4등 했다? 그게 있어. 그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1무 1패를 했어요. 근데 그 조당 3팀씩이었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쿠바랑 같은 조였는데 미국한테 지고 쿠바랑 비겼어요. 근데 미국한테 골 넣고 져가지고 우리가 다득점 때문에 앞서가지고 조 2위로 8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좀 약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미국한테는 전력 노출을 숨기는 게 좋았어. 그래서 체력 강화 훈련을 그냥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골드컵은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 뭔가 조금 그냥 그런 거죠. 이 하기는 해야 되는 대회, 초청국으로 초대는 받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미국한테 전력을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때 미국한테 진 거는 좀 그 이용수 기술위원장의 말로는 전력을 좀 최대한 숨길 필요가 있었다 해서 좀 약간 봐준 거죠. 그리고 멕시코하고도 0대0 무승부, 그리고 경기 도중에 히딩크 감독이 퇴장을 당했는데 이때 승부차기에서 이훈재 골키퍼가 두 개를 막아요. 그래서 이겨. 어쨌든 그리고 코스타리카한테 이때 이제 지는데 이때는 김남일 감독이 이때는 결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3, 4위 결정전은 우리가 캐나다한테 진 이유는 자책골이 있었어. 자, 그래서 그거야. 물론 초청국 참가 때문에 전지훈련을 미국으로 잡은 것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승리 없는데 5경기 2무 3패 해가지고 4위 했는데, 이때 이제 같은 조에 걸렸던 미국한테 전력은 좀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좀 살살했다. 그리고 이때 이훈재 골키퍼가 승부차기를 방어를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이때 그 승부차기 전담을 이런 걸 아마 그 낙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점에 그래서 승부차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이훈재 골키퍼한테 맞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골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남미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랑 붙어서 지죠. 그래도 우루과이한테 한 점 차로 진 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볼만은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때부터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착용하게 될 유니폼을 입고 그 경기를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황선홍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돌아와요. 그 황선홍 감독은 이때 부상이 있었고 그때 회복하고, 그 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그토록 뽀백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최종 수비 라인이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을 불러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사실 4백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3백에서는 스위퍼 겸 리베로를 잘했는데 이게 4백에서는 적응이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다시 이제 3백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랑 붙어서 이기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격이 되게 답답했었는데 스트라이커였던 황선홍 감독이 오니까 오 이제 골 넣을 사람 생겼다 해서 이기고요. 그리고 이때 터키랑 비겨요. 그러니까 한 이때쯤부터 오 이제 파워 프로그램 이제 성과 좀 나오나? 이때부터 선수들이 좀 체력이 좋아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4월 골드컵 때 코스타리카한테 된통 당했던, 근데 그 코스타리카를 다시 붙어가지고 이번엔 이겨요. 이번엔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세 달 만에 다시 붙은 상대를 우리가 복수전을 성공해.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또 이제 약간 그 친선 경기를 하는데 이때는요 진짜 주축 공격수들 다 쉬었어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이 4년 전 프랑스 가기 전 출정식 때 그때 무릎이 아작났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그때 무릎에 철심을 박았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 좀 몸을 사렸다 그래. 그 중국의 소림 축구를 희생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성향하고 비슷한 상대로 이제 본선전 마지막 소집 훈련 때 이때부터는 이제 그 약간 그쵸 폴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상대라고 비슷한 상대를 불러서 모의고사를 치러요. 왜냐면 미국하고는 많이 붙어봤으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불렀는데 개인기하고 조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 잘하면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선수들이 진짜 체력이 졸라게 좋아져가지고 90분 내내 아주 쌩쌩하게 뛰어다니는 거야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대표팀 우리가 막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있는 팀이잖아. 우리가 네 골 넣고 이기는 걸 보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나 달라졌다고? 우리 대표팀이 달라졌어요. 우리 대표팀이 달라졌어요. 5월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히딩크를 되게 좋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잉글랜드하고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A매치 기록이에요. 이때 아마 제주도로 불러왔다 그래요. 그 제주도에서 그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기죠. 이때 동점골을 이제 박지성 해설위원이 넣었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때 넣었는데 만약에 이때 골을 안 넣었으면 과연 맨유에 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잉글랜드 팀들 상대로 골을 넣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년 전에 5대0으로 깨졌던 프랑스를 다시 만나서 이길 뻔했죠. 5대0으로 깨졌던 프랑스한테 이길 뻔했는데 경기 막판에 이제 좀 아쉬웠죠. 참고로 주심이 일본 심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했는데 지단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나왔다가
이때 허벅지 다쳐서 결국 본선 때 제대로 못 뛰죠. 결국 프랑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경기가 우리가 프랑스한테 지기는 했는데 프랑스한테는 진짜 이게 악몽의 경기였던 게요. 이기긴 했어. 이기긴 했는데 프랑스가 월드컵 본선 직전인데 얼마나 마인드가 안일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선 경기인데 90분 내내 죽어라 뜯죠. 그래서 진짜 우리 A매치 역사 중에 거의 그냥 그 아마 탑 얼마 안에 드는 진짜 명승부였을 거예요. 그 중 하나는 이제 우리 독일 3대1로 이긴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랬는데 이날요. 이날 폴란드 대표팀이 그 성남에서 그 성남이라랑 그 이제 성남 경기장에서 그 성남이라랑 한번 그 친선 경기를 했었대요. 낮에 친선 경기했는데 근데 이긴 거는 폴란드가 이기긴 했는데 성남이라 팀이 폴란드 팀 이때 붙어보고 나서 느낀 게요. 어? 이 정도 폴란드의 경기력이면 지금 이거 A대표팀이 붙으면 이거 할만하다. 이게 된 거야. 엄청난 성과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 평가전이 끝나고 폴란드 대표팀이 이제 바로 가까운 수원으로 와가지고 이 경기를 직관을 했대요. 근데 엥겔 감독이 이 경기를 보고 나 떨고 있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티는 안 냈는데 본인은 떨었죠. 왜냐면 저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팀은 이게 아닌데 쟤네 응? 대한민국 응? 뭐냐 기껏 해봐야 조 3위나 하겠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에? 저 정도의 경기력이면 대한민국이 조 1위겠다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경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수원에서 우리가 A대표팀이 이 프랑스한테 졌던 거 말고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수원에서 성적이 좋아. 지금은 이제 수원 삼성이 쓰고 있죠. 근데 이 경기가 진짜 월드컵 본선 직전에 이렇게 1년 전에 우리가 프랑스한테 5대0으로 깨졌는데 완전히 1년 만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외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일본 NHK는 대한민국은 16강 그 이상도 가능하다. 크로아티아의 바톤을 이어받을 거다. 영국 BBC 사상 최고의 돌풍이 예상된다. 후반 역전패한 건 아직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해설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첫 경기인데 우리가 질 것 같다. 이게 폴란드 해설위원이 또 인정을 해요. 우리 지겠다. 이대로 가면 진다. 대한민국 1등 한다. 그리고 포르투갈 기자가 더 떨었어요. 이거 끝까지 혼전이 벌어지면 우리가 대한민국 때문에 떨어지겠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결국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가죠. 그리고 독일 기자. 저게 진짜 실력이면 빅보다. 히딩크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한 것이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기자는 사실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대한민국의 A매치 때문에 이제 중계 그 취재를 하러 온 건데 그거를 이제 뭐냐 또 이제 프랑스하고 경기까지 그 취재를 했는데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스코틀랜드가 한 말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었던 팀이었다. 그치 상대를 못하니까 4대1로 깨지지 급이 다르지. 자 그리고 프랑스 기자가 부끄러운 경기였던 거를 인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선수 모두가 전사였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해설위원이 했던 말. 우리는 4년 전 우승할 때 저게 베스트 멤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그리고 브라질의 어떤 통역. 브라질은요,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4년 전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브라질을 이겼잖아. 그래서 프랑스가 지기를 바랐대요. 프랑스가 지기를 바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하라고 생각을 못했다. 미국 CNN, 대한민국한테 행운이 따라준다면 역사상 최고의 이변이 생길 것이다. 그쵸, 최고의 이변이 생겼죠. 그 유럽이랑 남미, 그러니까 유럽이랑 아메리카 이외의 제3대륙에서 준결승에 올라간 유일한 사례가 됐지. 그리고 폴란드 감독 직관 결과 립서비스를 해주죠. 놀라울 것이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충분히 강한 팀이고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립서비스를 해줬죠. 하지만 속으로 엔게 감독은 우리 무서워. 우리 지겠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랑스 선수들 아주 벌벌 떨면서 경기를 했죠. 작년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전반 끝나고 라커룸 분위기가 완전히 무서웠다 그래요. 우리 이거 질 수도 있겠다. 그 트레지게 쟤네 친선 경기인데 왜 이리 밀어붙이냐. 그 역전골 들어갔을 때 아이씨 무서워 이랬고, 로저 르메르 감독이 야 감독이 뭘 했길래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0년을 성장한 것 같다. 니들이 퇴화한 거야. 근데 사실 이 프랑스 이 관계자 4명의 인터뷰 이것까지 따서 보면 프랑스에 대한 재앙을 암시했던 경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 못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죠. 결국 프랑스 본선에서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폴란드하고 경기에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 도전 48년 만에 1승을 추가를 했죠. 진짜 승리하는 데만 48년이 걸렸죠. 진짜 한 맺힌 거다. 진짜 이 정도면. 그리고 이 경기로 황선홍 감독은 A매치에서 50득점을 딱 채우고 들어가게 돼요. 그 이제 유상철 감독이 이때 벨기에전과 더불어서 역대 최초 두 대회 연속 득점을 찍고 이날 경기 MVP 찍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떠났을 때 추모 차원에서 이 경기를 다시 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19년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짠해지는 거지. 저때 1등 경기 MVP였던 사람이 고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때 이겼을 때는 오히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막 다 진짜 우리 대단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유상철 감독에 대한 추모 댓글이 다시 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 대구 스타디움에서 이때 황선홍 감독이 이임생 감독에 이어서 그 붕대투혼을 보여주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게 이을용 선수가 실축을 해버려요. 대신에 이을용 선수는요 페널티킥은 실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페널티킥 키커는 박지성 선수였대요. 근데 문제는 이 페널티킥을 얻기 전에 이미 이천수 선수랑 교체가 돼버린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일용 선수가 찬 건데 실축을 한 거야. 대신에 이일용 선수는 후반에 프리킥 키커로 나와가지고 그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하죠. 진짜 근데 이게 그 이영표 부회장도 그렇지만요. 진짜 그 이일용 선수도 그 이제 나중에 이천수 선수한테 좀 약간 묻혀서 그렇지 이일용 선수도 이때 프리킥 되게 잘했어요. 프리킥으로도 본인도 한 골을 넣었거든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ESPN에서 월드컵을 빛낸 세레머니 베스트 11에 이거를 뽑았죠. 골 넣고 이때 홍명보 감독이 주장이니까 기획을 했다 그래요. 야 이번에 골 넣으면 이거 하자 해가지고 골 넣자마자 한 구석으로 달려가서 다 이걸 쇼트트랙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뛰어야 되는데 결국 이천수 선수가 바로 이 쇼트트랙 세레모니 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6월 14일 이때 카드 섹션 심플했죠. 대한민국.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경기를 이겨서 D조 1위를 했죠.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조 1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날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박지성 선수가 그 이제 이날 최고 수훈 선수가 됐죠. 그 진짜 그 전까지 무명이었는데 진짜 이 골 때문에 맨유 갔다 그래요. 진짜 이 골 때문에 맨유 간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인생 경기로 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그때 첫 골 넣었잖아. 그 경기에도 경기지만 진짜 월드컵 본선에서 이거 넣은 거 이게 그 박지성 선수한테는 진짜 인생 열린 거지. 그래서 이날 박지성 선수는 골 넣고 맨유 가고 그 이거 패스했던 이영표 부회장은 결국 토트넘 가죠. 인생 승리야. 그리고 이때 핀투는 무기한 출장 정지였다가 6개월로 깎여요. 그 다음에 19년 뒤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 폭행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원래 선수들이 막 몸싸움이라서 집단 퇴장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때 중재했던 인물이 바로 파울루 벤투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은 이영표 부회장 크로스 날릴 때 그 벤투 감독이 그거를 못 막죠. 그리고 벤투 감독은 16년 뒤에 대한민국 K대표팀 감독으로 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6강전 때, 우리 16강전 하기 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은 수원으로 이 8강에서 만나게 될 상대를 보기 위해서 직관을 와요. 8강 상대를 그 미리 보기 위해서 직관을 하는데, 히딩크 감독은 이미 조별리그 끝나고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프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 계속 올라갈 거다 하니까 올라가면 만날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만날 상대들의 경기까지 다른 조의 경기까지 챙겨보기 시작한데 아마 이번 대회 때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 16강전에서 만나게 될 상대를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포르투갈전 하기 전날 밤이 그 G조 경기 3차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날은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그 원래는 선거방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기 중계를 편성을 안 했던 방송사도 있었대요. 그런데 16강에 올라가면 만나게 될 상대라고 하니까 결국 다 경기 편성을 하게 된 거야. 그 선거 그 개표 현황을 자막으로 대체를 하고 선거 방송 제끼고 선거 방송을 뒤로 제끼고 중계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그때 그래서 멕시코랑 이탈리아 경기를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 그 아일랜드가 진짜 끈질긴 팀 중에 한 팀이었는데 오히려 아일랜드를 안 만난 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때 그 지친 선수도 있었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까시아스가 이 경기에서 약점을 노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른발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차는 거. 그러니까 까시아스 기준에서는 자기 몸의 왼쪽으로 오는 공에 약점을 보인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8강전 때 안정환 선수 빼고는 다 그쪽으로 쳤어요. 까시아스가 그쪽이 약해서.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 이후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16강전. 어게인 1966. 자, 근데 그래서 경기 전에 이 섹션 카드가 보이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 이탈리아 선수단이 저거 왜 거냐? 우리 이거 좀 신경 쓰인다. 북한한테 졌던 애거든. 근데 문제는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붉은 악마 서포터즈들한테 그 좀 그 이탈리아 선수단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놓고 그 그냥 적당히 그냥 경기 전에 좀 어디다 좀 숨겨놔야 해가지고 우리 또 한국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카드 종이를 그 그냥 의자 밑에다 숨겼대요. 그리고 딱 그 국민에게 끝나고 섹션 카드를 딱 이렇게 꺼내 그래서 그 저 어게인 1966 뜨니까 이탈리아 선수단은 죽을 맛이었던 거지. 자기네 완전 돌려 까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당시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강한 팀이었기 진짜 우리한테는 이제 올라오는 동안 저게 제일 힘들었던 경기였을 거예요. 그 수준도 제일 높았던 팀일 거야. 이탈리아가 그 우리가 2002년 때 붙었던 7팀 중에 제일 그 수준 높았던 팀이 이탈리아인데 유로 2000 준우승이었거든. 그리고 그 토티가 뛰어난 팀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1대0으로 이길 거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축구는 워낙에 그 빗장 수비 컬러 때문에 큰 소한 점수 차로 이기는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언론이 번역이 좀 왜곡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 완전 도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기 전날 이탈리아 선수단 숙소였던 천안연수원에서 하필이면 토티의 방에서 뱀이 발견된 거야. 불길한 그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이제 군영의 그 수경지에 뱀이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였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토티 방에서 뱀이 발견되는데 토티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죠. 거기에다가 그 이탈리아 빗장 수비 걸었던 그 알렉산드로 네스타가 부상으로 16강전을 못 나왔고 그 조별리그 3차전 멕시코랑 붙을 때 종료 직전에 파비오 칸나비로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16강전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출전이 불가능했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가 빗장 수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었다. 뚫기 졸라 힘들었죠. 거기에다가 경기 초반 페널티킥도 실축을 하고, 그리고 원래 이게 모레노 심판이 사실 양팀 다 원래 이 경기 자체가 카드가 훨씬 많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대요. 근데 생각보다 카드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원래 경기 초반에 그 김태형 감독이 그 이제 코뼈 다쳤잖아요. 근데 그때 팔꿈치 썼던 비에리가 원래 이때는 퇴장을 당했어야 되는데 모레노 심판이 좀 넘어간 거야. 그래서 결국 비에리가 골 넣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딩크 감독은 이제 빗장 수비를 뚫기 위해서 아주 모험을 하죠. 교체 선수는 전부 다 공격수만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코뼈 부상으로 입고 그 계속 뛰고 있던 김태형 선수 빼고 황선홍 선수를 넣죠. 그리고 이제 A매치 100경기 찍고 이때 이제 김태형 선수 자리로는 이제 유상철 선수가 그 자리로 가죠. 그리고 이제 유상철 선수가 있었던 그 미드필더 자리로 박진홍 선수가 내려오지. 그럼 이제 공격수 빈자리 한 자리로 황선홍 감독이 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어쨌든 포메이션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야. 멀티플레이어들이 있었던 그 덕분에. 그래서 그 경기 중반에 선수들이 포지션 변환 이런 게 되게 성공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 경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김남일 감독이 이때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게 부상 교체여가지고 이때 교체하는 건데도 그 이천수 선수를 그 갓 투입하는데 선수들을 포지션의 이동은 안 시키는데 이천수 선수가 조금 전진 배치가 되죠. 공격 경미드니까. 그리고 그 이제 송종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마지막에 교체될 때 솔직히 이 교체는 진짜 몸이었어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홍명보 감독을 잘 그 빼고 차두리 선수 투입한 게 차미네이터 투입한 거 이거는 진짜 모험이었던 게 그 전까지 진짜 최종 수비 라인 하면 홍명보였는데 빼버린 거야. 근데 홍명보 감독을 빼면서 뽀백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센터 두 명은 이제 유상철 최진철 두 선수 놔두고 그리고 송종국 이영표 두 선수를 원래 그 이제 윙어 미드필더였는데 윙백으로 뒤로 빼고 그리고 포백으로 바꾼 거야. 그 두 선수를 윙백으로 빼고 포백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두리 투입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차두리 선수는 공격이니까 또 이제 좀 초반부터 뛰어서 조금 지쳤던 선수들을 약간 2선으로 잠깐 빼고 차두리를 앞에다 넣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양 팀이 체력이 엄청 떨어졌을 때 이제 차미네이터 집어넣어가지고 그 체력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팀 모두 경기 후반부터 이제 완전 지쳐가지고 정신줄 놓고 했던 경기야.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골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던 경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수비진을 뚫을 수 있었던 게 그 피지컬 좋은 차두리 선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체력을 밀어붙인 거지. 근데 이제 부폰이 이때는 신참 골키퍼였는데 그 사실 설기현 선수 슛을 좀 잡기 힘든 코스로 왔대요. 바운드 볼에다가. 하여간 그랬는데 그걸 못 잡았는데
진짜 부폰도 대단했던 게 황선홍 감독이 페이크로 프리킥을 밑으로 깔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알고 막았어. 근데 이제 안정환 선수는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뛰어가지고 결국 골든골 넣고 본인이 책임을 졌죠. 근데 이때도 그 파울로 말디니가 그 부상이 있어가지고 점프 높이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골든골을 헌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코코가 그 이마가 깨졌던 거는 우리가 반칙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팀킬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록 모레노 심판이 그 나중에 매수하고 조작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무죄였어요. 근데 이제 모레노 심판이 계속 그 자기가 심판받던 경기에서 계속 논란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좀 논란이 있었던 골키퍼 그 심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했었으면 진짜 그 독일이랑 카메룬의 경기처럼 카드가 졸라게 쏟아졌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근데 몰라 좀 대충 경기 흐름 유지를 위해서 넘어간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렇게 혈투로 끝났는데 이날 그 김태형 선수는 교체 직후에 병원 가서 그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 수술 받고 타이거 마스크 끼고 꼈다 그래. 그리고 김남일 감독은 이때 발목을 다쳐가지고 결국 스페인전 때도 경기 초반에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예 못 뛰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경기가 그 문제가 갈리고요. 이제 지금도 이탈리아 민간인들은요 이 경기 얘기하면 치를 떤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 만나면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축구 얘기야. 그 우리나라 사람의 이탈리아 사람이 축구 얘기 하다 보면 아무리 다른 쪽 경기로 얘기를 시작해도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 만나면 절대 축구 얘기하지 마세요. 응. 서로 관계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떠난 이후로 이승우 선수가 갈 때까지 세리아를 그 노렸던 한국인 선수가 없었을 정도로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그 전까지는 그 자기네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 이렇게 믿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방역 상태에서도 우리가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비유하면서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한테 축구도 졌고 방역도 졌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랑 준준결승. 자, 이때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직관을 했고 현재까지 FIFA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유럽이랑 아메리카 이외의 제3대륙이 처음으로 준결승에 올라가요. 미국은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어서 남미라고 안 하고 아메리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역대 최초를 찍었지.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탈리아는 결과를 좀 잘 안 받아들였는데 스페인은요 결과를 좀 인정했다 그래요. 일단은 김남일 감독이 부상으로 좀 일찍 교체가 됐고 그래서 이일용 선수로 바꿨고 그리고 유상철 감독도 경기 후반에 이제 또
이때도 그 교체 작전이 비슷했어요. 이때도 수비수 빼고 공격수 넣는다. 약간 이런 기조였던 거야. 김남일 빼고는. 그래서 다 공격수, 공격은 다 교체는 공격수다. 해가지고 그 이천수 선수 나오고 그리고 후반 끝나갈 때쯤에 또 역시 수비 빼고 황선홍 감독은 넣은 거야. 하여간 그렇게 해서 사실 연장전 가서는 필드 플레이어들은 생각보다 못했는데 진짜 이문재 골키퍼가 다 막은 거야. 그렇고 그리고 경기 후반에 진짜 투혼으로 버틴 거고 그래서 까시아스도 그렇고 이문재 골키퍼도 그렇고 진짜 그 두 선수의 슈퍼 세이브 그걸로 풀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까시아스의 약점으로 딱 찾고 근데 이제 호아킨 산체스가 경기 후반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이제 막판에는 거의 걸어다녔대요. 그래서 그 이훈재 선수가 몸이 둔하니까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공이 슛이 나오면 움직이자 해서 그 심리전으로 기선을 잡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사실 단결력이나 조직력은 우리가 우세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대표팀 스쿼드가 대부분 레알 마드리드에서 쓰는 그런 선수 위주 기용이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4강 중에 조편성이랑 토너먼트 대진이 제일 역같았는데 살아남은 거지. 까시아스가 아직도 이문재를 기억한다. 다시 만나면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스페인이 월드컵 본선에서 준결승 이상을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에 우승을 했지. 근데 그 이외 대회에서는 그 8강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본선에서 개최국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대륙별 예선 1위를 기록했던 팀들이 모두 중간에 떨어졌어요. 브라질이 이때 남미 2등이었는데 3등이었는데 놀랍게도 남미 2등이 에콰도르다. 그리고 북중미 카리브, 북중미 카리브는 셋 다 그렇게 생각 그 뭐냐 멕시코가 1위였는데 미국한테 지고 미국이 아마 그 미국 북중미 카리브 최종에선 아마 2위였을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하고 그 AFC는요 이때 개최국이 두 팀이어가지고 AFC가 이때 그 본선 진출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A조랑 B조에서 각각 1위들만 올라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둘 다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최고 기록 8강이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터키가 모두 네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살아남았었던 시점이에요. 저때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저때 본선 직행권 없었고 그 다음 이제 준결승 꿈은 이루어진다. 섹션 카드 중에 제일 많이 유명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쳐가지고 현실은 이 꿈은 이루어진다가 막 잡지 메인으로 가거나 그런 일 없었어요. 제일 지옥 같았던 대진표. 그리고 발락이 그 이때 경고 누적으로 결승을 못 나오긴 하는데요. 한순간에 빈틈을 안 놓쳐요. 그리고 올리버 칸을 도저히 뚫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겼지만 그리고 3위 결정전 11,
11초 만에 선제골이 나가서. 11초. 그리고 이제 송종국 선수가 이훈재 선수하고 더불어서 7경기 전부 다 풀타임을 뛰고, 그리고 그걸 풀타임 뛴 거에 대한 보상으로 종료 직전에 골도 넣죠. 그리고 이때 터키 A대표팀 감독이었던 세노이 귀네슈는 FC서울 감독으로 와요. 자, 서울특별시는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 시민증을 줘요. 그래서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는데, 그래서 그 어차피 대한민국이랑 네덜란드는 수교 관계라서 여권 갖고 있으면 여행 자체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히딩크 감독이 그 명예 국민이 되면요, 특권이 있어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 심사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기 때문에 원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립현충원이 자리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KFA의 명예의 전당 최초 7인, 명예의 전당 최초 7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문화체육 관련 학술인사로 초대를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클럽 감독으로 가는데, 자, PSV로 박지성 선수랑 이영표 선수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영입을 해서 LADBC를 계속 우승을 해. LADBC 우승하고 그 UEFA 챔스 준결승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그래서 세 시즌 모두 LADBC를 우승을 하고, 근데 그래서 PSV 에인트호벤에서만 LADBC를 6번이나 우승을 해요. 그리고 UEFA 유로피언 컵도 한번 우승하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는 LADBC에서 한번 좀 몇 년 뛰어보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가죠. 자, 근데 원래 2006년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호주 대표팀 감독을 알바를 뛰어요. 투잡을 뛰어. 그래서 이 투잡 뛰면서도 이 LADBC를 우승을 해.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국대 감독이랑 클럽 감독을 투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A매치 데이 때는, 그러니까 A매치 주간에는 클럽 경기가 없거든. 그래서 가능해요. 그렇고, 그리고 당시 호주가 그 진짜 선수 자원이 좋은 시대였는데, 문제는 그 OFC가 월드컵 출전권이 거의 불평등했잖아요. 반장밖에 안 줬잖아. 그래서 무조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뚫을 명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이제 OFC 1등이야 뻔한 거고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호주가 감독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히딩크가 이거 PSV랑 그 감독이 좀 그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건 공동 보직해라 해가지고 단기계야. 그래서 그 우루과이랑은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홈앤더웨이에서 그래서 두 경기 합산했더니 무승부가 나와서 거기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본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소독대회 이후에 32년 만에 본선에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조 2위로 16강 올라가고 일본을 이기고 16강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히딩크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하지만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넘기는 힘들었다. 대한민국은 이겼지만 호주는 못 이겼다. 그래서 2006 FIFA 월드컵 이후 호주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OFC에서 AFC로 옮기면서 그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뛰게 됐고 기회가 생기니까 잘하는 나라가 됐죠. 4회 연속 진출. 그리고 2015년에 AFC 아시안컵 개최에서 우승까지 하지. 그리고 이제 유로 2008에서 스위스랑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 A대표팀 감독을 계약을 해요. 그 호주 떨어진 다음에 바로 러시아 감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근데 유로 2008 예선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이스라엘이 같이 껴있는 죽음의 조였는데 여기서 러시아는 올라가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때 영국의 내기협회가 유로 2008의 본선을 한 팀도 못 나와요. 자,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2승 1패 조 1위로 올라가요. 자, 스페인 빼곤 다 이겼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시대가 스페인 무적함대 시대예요. 스페인이 유로 2008, 2010 FIFA 월드컵, 유로 2012 그 세 번 연속 우승하죠. 스페인의 무적함대 시대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로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게 이게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3위까지 갔다. 유로는 3, 4위 결정전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승점에서 터키에 앞서가지고 최종 3위가 돼요. 이때는 터키에 앞섰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8강에서는 모국인 네덜란드를 이겼고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을 다시 만나서 쳤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의 알바띠로 갔는데 첼시의 전 감독인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브라질 감독이에요. 브라질의 감독인데 FIFA 월드컵 그 우승하고 그 유로 2004 준우승 이때는 포르투갈로 우승 그 준우승이에요. 그 2006년 FIFA 월드컵 4위 그 성적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호날두 리즈 시절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첼시 감독으로 가는데 잘려요. 그래서 첼시 감독 잠깐 맡아달라 그 러시아 대표팀 감독하는 중간에 그 클럽 감독 알바 좀 와라 해서 잠깐 와요. 잠깐 오는데 근데 이제 스콜라리는 디디에 드록바랑 니콜라 아넬카는 물과 기름의 사이를 같이 쓸 수 없다 하는데 히딩크는 둘 다 같이 써요. 그리고 UEFA 챔스 준결승 그리고 잉글랜드 FA컵을 우승해요. 근데 사실 리그 우승은 힘들었어요. 리그 우승을 못할 정도까지 가니까 첼시가 감독을 잘랐겠지. 그 챔스 진출권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FA컵을 우승했어요. 그 다음에 2010 FIFA 월드컵 남아공 대회는 러시아가 본선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 실패하고 감독이 사퇴를 했는데 그 디에고 마라도나가 감독 부임하자마자 볼리비아한테 1대6으로 지니까 마라도나랑 공동 감독 할래 했는데 히딩크가 거절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아르헨티나가 이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이랑 같은 조에 걸렸는데 히딩크가 대한민국의 상대 팀을 감독을 할순 없다 해가지고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2010 FIFA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갔던 터키의 감독을 맡으러 가요. 근데 터키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유로 2012 본선에 못 나가고 나서 감독직을 물러나요. 그리고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명예감독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인 안지라는 팀으로 가서 감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그 5위에서 유로파 진출권을 땄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홍명보 감독이 이때 23세 대표팀 감독으로 올림픽 동메달 따고 나서 지도자 연수를 한번 가요. 이때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즌에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3위에 가서 또, 그리고 그 시즌에 유로파리그는 8강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시즌 끝나고 감독을 물러나요. 그 다음에 간 팀은 러시아 A대표팀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 루이 파날 감독이 월드컵 때 잘하고 감독 물러났어요. 그 이유가 유로 2016 예선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물러났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A대표팀 잠깐 맡았어. 아, 파날 감독이 잠깐 바로 사임했는데, 이제 히딩크가 네덜란드 A대표팀 갔는데, 유로 2016을 생각보다 못했어. 예선에서. 계속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첼시가 그때 당시가 감독이 무리뉴였는데 무리뉴 잘리고 히딩크 감독이 다시 단기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냥저냥 시즌 적당히 잘 운영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간 거는 이제 중국의 23세 팀 감독을 갔는데, 3년 계약인데 조건. 올림픽 본선 못 나가면 계약 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선수 10명 뽑아서 장기 합숙을 했대요. 근데 중국은요, 아무리 히딩크가 해도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경기력이면 올림픽도 못 간다. 월드컵 나가려면 이들은 개최권을 따라. 그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디스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몰라,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년 만에 감독에서 잘려요. 그리고 문제는 후임 감독도 올림픽 본선에 못 나가요. 자, 그리고 작년에 네덜란드령 퀴라소 감독으로 가는데, 네덜란드령 퀴라소 감독으로 가는데, 이제, 북중 월드컵, 북중 및 카리브 예선에서 1차 예선을 통과를 해요. 근데, 이제, 2차 예선 때, 감독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파트릭 클로이베르트 코치가 대응을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 합산을 줬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3차 예선에서는 못 본다고. 그리고 이제 선수단이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골드컵에 못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2021년 9월 10일부로 감독직 은퇴를 선언을 해요. 자, 2002년에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으로 AFC랑 월드사커에서 올해 감독이 됐었고요. 그리고 역시 2002년이랑 200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올해 감독이 됐어요. 2002년은 우리나라 때문에 된 거고, 2005년은 호주 때문에 된 거야.
그 러시아에서도 2008년에 유로 2008 3등 했다고 올해 감독 됐어. 그래서 감독에서 특이 기록. 클럽에서는요, PSV에서는 LADBC 우승은 물론 트레블까지 달성했는데, 다른 팀 가면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첼시에서 FA컵 우승한 거는 뭐 리그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 알바라서 그냥 조금 뺐고, 유러피언컵은 우승했는데 챔스하고 피파 월드컵 유로는 4강까지만 가는 징크스.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의 특징은요, 못하던 팀 살려주는 감독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사실 그와 했던 팀들 중에 네덜란드 국대를 빼고 다른 팀들은 그 뭐 대회에 상위권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던 팀들을 다 맡았거든요. 근데 징크스가 있어. 독일을 만나면 항상 졌고, 터키를 만나면 비기기는 해도 이기진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 기존의 결혼관계가 있는데 또 부인하고는 별거하고 있으며, 여자친구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사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재단 활동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재단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1년 여름까지만 해도 5대0이라 불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희동구가 됐죠.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은 그 당시 월드컵에서 우리는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했고, 여론은 개최국이 16강에 들지 못한 적은 없었다 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국민들은 16강 원하고 있지만 나의 바람은 아니다, 그 이상의 바람이 있어 라고 하고, 뭐 그런 명언들 남겼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훌륭한 공격수 자원은 굉장히 많았는데 수비수 자원이 없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면 공격시키고 못하면 수비시키고 약간 그런 엘리트 축구의 좀 폐단이에요. 그리고 공만 잡으면 흥분해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면으로는 양발 플레이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2002년 때도 양발 플레이어가 한 몇 명 있었고요. 뭐 박지성, 안정환 이런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사실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도 그 유럽 가서 살고 있죠. 지금은 그 맨날 트레이닝도 하신다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선후배 사이에 위계 질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선후배 관계 없이도 서로 경기 중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경기에서 부족한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직적 관계는 창의성을 말살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선배라도 잘못을 한 게 있다면 후배라도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천수 선수는 좀 약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특정 슈퍼스타에 가려졌던 선수들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막 유럽으로 막 가고, 저때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유럽 각지의 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2년 때는 베테랑들이 기량이 안정이 돼 있고, 젊은 선수들은 그 젊은 패기에서 나오는 기량으로 조합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히딩크 재단에서 2012년에 10주년 기념 올스타 게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14년 막 그 우리나라에 그 병원 진료를 하러 왔는데 막 무릎 관절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수술 받을 때 KFA 임원이
단체로 면회 온 적도 있어. 이제 이때 히딩크 감독이 첫 경기를 최소한 비겨야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우린 첫 경기는 비겼지만 다음 상대인 알제리를 얕봤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막 경제사절단 뭐 이런 거 특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적, 스포츠적, 문화적,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사절단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미 EPL 수준을 넘었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 그리고 그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약간 그 직관하러 왔는데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를 응원을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네요. 했네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요. 이제 멕시코 그 폭스 스포츠에서 해설을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의 그 경기 해설을 맡았나 봐요. 그랬더니 해설위원 한 명이 우리가 독일을 잡았으니 이제 멕시코가 독일을 잡았으니까 그 독일한테는 아니 멕시코한테는 쉬운 경기만 남았네 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무시하지 마라. 투지가 있고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뭐냐 그쵸 어쨌든 저 그 민가에서 살아남은 인원은 한 명도 없는 셈이긴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입지를 잘 그 꾸준히 그 좋은 이미지 쪽으로 유지를 해나갔던 히딩크 감독인데 사실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 뭐 살짝 세금 계산을 뭐 좀 잘못해서 일어난 뭐 그런 실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뭐 그럴 수야 있지.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요 오늘은 뭐냐 방송 시간이 몰라 지금 영상은 내가 중간중간 좀 쉬느라 지금이 세 번째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분량이 조금 길이가 안 맞아서 아마 하나로 합쳐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상황은 그때 가서 보는 거니까. 자 그렇고요.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좀 뭐라 갑자기 이렇게 쭉 몰아서 얘기를 하니까 텐션이 안 맞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영상 올리고 그 추석 연휴 때 잘 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뭐 어디선가 볼 사람 있으면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자요.